한국예술가곡의 거장 작곡가 이안삼 선생님 이주기를 앞두고 오늘 추모 행사를 간단히 갖겠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오늘 선생님을 추모하는 기도를 권영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 이한산 선생님 이주기를 맞아 평소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생님의 살아생전의 뜻을 기리고자 추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생전에 주옥 같은 우리 가곡을 작곡하시어서 가곡의 저변 확대와 우리 가곡의 발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사랑하는 고 이한삼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와도 다시는 오지 않을 하루를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죽은 영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신비와 신비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경이로움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의 변화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면서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서 소금이 될 때까지 부서지게 하시고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질펀의 눈깨까지 무너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흰파도가 될 때까지 깨어지게 하시고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겨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생전 고 이한삼 선생님을 기리며 지난 날의 추억과 회한으로 깊은 감회에 젖어들면서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추도 모임을 주관하신 한상원 장로님과 김정주님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가정과 정령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권영탁 목사님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한삼 가곡제 추진 위원장이신 한상환 시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을 줄 미처 몰랐는데 참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아, 그 하늘 아래에서도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셨구나. 약간 덥긴 하지만 이렇게 이한삼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이한삼 선생님도 얼굴이 활짝 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삼 여기 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0일 날 우리가 두 번째 이한삼 가곡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 음악회를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삼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금 안양에서 오늘 리허설이 있어서 지금 바쁘게 리허설 끝나자마자 와주신 소프라노 김성애님께서 이한삼 선생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특송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노래는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노래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김성애 소프라노님의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 좀 첫 시작이 어느 날 그대 혼이세요 나를 찾아온다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꽃님 뭐 이렇게 돼서 우리를 지금 한 번씩 찾아와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데 그 첫 구절만 딱 이렇게 봤는데 마음이 좀 와 닿아가지고 사실 제가 그 곡을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Thank you.
예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잘 듣고 네. 머물 우리 봉주가 함께 지금 머물러 있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지금 오후 2시지만 여기까지 오셔서 혹시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메시지 있으신 분은 짧게 짧게 한 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환 선생님 올해도 잊지 않고 선생님이 사랑하시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선생님 늘 편안하게 잘 계십시오. 연삼 작곡가님 편히 계시나요? 좋은 가옥을 많이 남겨주셔서 선생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곡을 사랑하면서 앞으로도 음악회에서 노래가 많이 불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가곡집 아득한 별에 꽃이 묻으며 와 함께 우리 선생님 가곡계 아니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이한삼 가곡의 큰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세환 씨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선생님,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자분 대표로 송영기 김천고 시프의 동기회장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김천고등학교 선생님 교편 잡으실 때 다녔던 그 당시 이름 송주호고 지금 이름은 송영기가 오늘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기사를 쓰다가 선생님이 예전에 지으신 선하신 목자를 그 시와 작곡을 하셨으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이 시와 곡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시를 한번 선생님 앞에서 읊어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신희룡시 이안삼곡 사랑의 왕이시여 자비 목자시여 나 주를 멀리 떠나 길 잃고 방황할 때 저 생명 신의 물가로 이 몸을 이끄소서. 그 파란 풀밭에서 새 양식 먹이소서. 주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시어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그 지팡이와 그 은혜로 아니케 하옵소서.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 뒤 따라가며 선하신 나의 목자 영원히 찬송하게, 영원히 찬송하게, 영원히 찬송하소서, 찬송하옵소서. 아멘. 선생님 영면하십시오. 자리에서 기념사진 하나 촬영을 하면 좋겠는데요. 작가님도 오셔서.